네, 안녕하세요. 쉽고 짧은 영어 성경 구절. 오늘은 시편 119편 105절로 같이 만나보겠습니다. 예,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비치니이다 말씀이죠. 자, 이 말씀 우리가 차근차근 같이 외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먼저 보시면요. 예, your word. 자, your word is a lamp. 예, your word 하면 당신의 말씀이죠. 주의 말씀은, 자,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유어라 해서 뭐 당신은 너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우리가 예,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주의 말씀은 했습니다. 주의 말씀은 이다. A lamp. lamp은 등이죠. 예, your word is a lamp. 당신의 말씀은 램프이다. 다시 한번요. Your word is a lamp. Your word is a lamp. 어디에 등입니까? 예, 어디에? To my feet. 예, foot이 예, 발이잖아요. 발이 두개 있으니까 복수형으로 feet이 됐습니다. 예, to my feet. To my feet, 내 발에, 그렇죠? 내 발에 등이다.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입니다. 자, 여기까지만 다시 해볼까요?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.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. 자, 그리고 그렇죠? And light to my path. 자, 여기 TH 발음, F 발음입니다. 자, 여기 이제 이거 to my feet, to my path 했어요.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. 자, 여기 이제 주어가 같이 your word가 주의 말씀은 빛이다. 그렇죠? 주의 말씀은 your word is a light. 여기 생략되다 보면 되겠어요. 주의 말씀은 빛입니다. light입니다. 어디에? to my path. 패스 하면은 길입니다. 네, 내 길에, 나의 길에 빛입니다. 자, 밑에만 읽어볼까요? And the light to my path. And the light to my path. 내 길에 빛입니다. 네,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.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. And the light to my path. 지우 한번 해볼까요? 예, 시편 119편 105절 말씀.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to my path. 예, 그러면 우리 한글로 제가 다시 외우기 쉽게 그렇게 번역해놨습니다. 한번 해봅시다. 주의 말씀은 등이다. 뭐였어요? Your word is a lamp. 내 발에. To my feet and a light to my path. 그렇죠?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주의 말씀은 등이다.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to my path. 예,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